이제 사상 체질로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체질 타령을 많이 하죠? 네. 나는 뭐 공부하는 체질이다. 네. 아 나는 군대 체질이야. 아 나는 정말 밀가루보다는 그냥 밥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밥 먹는 체질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네. 예, 건강 측면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아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막 땀이 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됐는데 불구하고 땀이 잘 안 난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 고등어 너무 좋다 먹었는데 아 그냥 배가 아프고 신분이 많이 넘어오죠. 네. 네, 어떤 사람은 또 새우만 먹어도 막 가렵습니다 이렇게. 네, 가려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체질이 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안다면 정말 그야말로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진다면 정말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상 체질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잠깐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1900년도에 그 이재마 동무 선생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동안에 그 어떤 그 의학 쪽에 한의학 쪽에 아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는 병을 보고 치료하는 병치의학이었다면 이분은 뭐냐면 체질을 보고 병을 치료했더니 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학문이 요즘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아, 많이 들어들 봤을 거예요. 네. 나는 뭐 소민이다, 네. 나는 태양이다, 네. 나는 소양이다 네. 이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알면 행복해진다, 행복 안 해진다? 행복해진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는 사상체질을 연구한 지가 약 14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네. 정말 사상체질을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인데 오늘 정말 쉽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네. 문을 가지고 열어야 될까요? 아니면 머리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볍게 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질을 알려면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배꼽을 기준으로 하면 아, 너무 쉬워집니다. 네.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배꼽.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배꼽은 상반신과 하반신을 네, 구분할 기준이 되기도 하고 네. 좌측과 우측을 구분할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상체질 들어가기 전에 크게는 양체질과 음체질을 구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양체질 어떤 거냐면 배꼽 위에 있는 장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오장육부가 있는데 네. 배꼽 위에 있는 장부 감아 봤더니 위장도 있고 비장도 있고 폐도 있고 네. 심장도 있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얼굴이 클까 안 클까 양체질아 얼굴이 큽니다. 네, 그리고 목덜미가 아주 두터워요. 네. 그리고 어깨가 좀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장부가 발달돼 있으니까 네. 다시 말해 폐가 크다는 건 뭐예요? 편량. 그만치 여기가 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 흉곽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체질 이렇게 상반신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체질 어디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배꼽 밑에 있는 장부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허리 안 좋을 때 놔둬버려 손이 어디로 갑니까? 허리로 가죠. 여기가 네. 뭐가 있을까요? 신장. 네, 키드니라는 신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에 강한 사람들은 공통점 어떤 네. 거냐면 허리가 두터워요. 그리고 엉덩이가 빵빵할까요? 엉덩이가 아주 좋을까요? 엉덩이가 아주 빵빵 큽니다. 그리고 대퇴부가 크고 종아리가 큽니다. 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음체질은 하반신이 좀 강하고 견실하다. 아~ 이렇게 구분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네. 네,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은데 한번 보실까요? 자, 양 음체질은 하반신이 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